힘드실 것 같은데. 여보, 안녕하세요. 자,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SMR 먹방. 네, 짬뽕이고. 뭐냐 이거? 근데 오징어 덮밥을 먹을 거예요. 비비는 소리를 비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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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짬밥 아니에요. 오징어 덮밥이야. 네, 중국집 오징어 덮밥은 여러분들 무조건 중국집에서 시키세요. 중국집 오징어 덮밥이야. 자, 방송 시작 전에 먹방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밥 비벼지는 소리 들리십니까, 여러분? 지리지리. 맛있겠다. 이거 진짜 엄청 맛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맵거든? 제가 진짜 웬만하면 매운 거잘안 먹는데, 어제 알코올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네, 먹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 매울 것 같은데. 지금 벌써부터 매울까봐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와, 양이 진짜 많다. 이거 다못 먹을 것 같은데, 딱 보니까. 혹시 반띵 하실 분 계세요? 반띵 하실 분. 멀어요. 아. 인천 간석동으로 오시면 반띵 해드리는데. 찢어진 것 같아, 입이. 아, 너무 매워. 에이, 이거 진짜 딱한입 먹자마자 매워. 오징어 덮밥인데 뽀얀육 덮밥이라고요? 간속시장이면 진짜 가깝다. 저희 집이랑. 감자회계님 1414개 더또 떼연 저또또 상인촌 또 중학교 떼연 또또 나왔거든요. 또또또 떼연 간속시장 근처. 많이 먹어. 아니, 식사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박. 나이샤, 저 처음 받아봐요. 식사식사하게. 대박이네. 아, 반 가져가신다고요? 아, 고맙습니다. 지금 뭐 벌써 배부른 느낌이 지금 드는데. 아, 매워.
더 빨개 보여요? 매워 죽을 것 같아. 아, 진짜 매운데 맛있어. 와, 씨, 세상에. 술이 땀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너먹부 보니까 오빠 생각난다고? 지금 너먹부 하고 있어? 너먹부 새로 시작했잖아요, 이번에 5, 그쵸? 많이 시청해주세요. 아, 너무 매워. 로데오 버스킹은 뭐한 3월 말이나 4월쯤에. 주수님, 안녕. 아, 다영아, 요즘엔 일 안 하니? 립밤 뭐 쓰냐고요? 이거 아직 립밤 안 발랐는데 이따 바를 거예요. 아, 저, 제 립밤 이름이 오징어 덮밥 립밤이라고. 아직 나 그거 안 발랐는데. 예, 오징어 덮밥 립밤 발랐어요. 입술이 뒤에 의자 색이랑 같다. 갑자기 갈비만, 닉네임이 갈비만두셔가지고 저 갈비만두 먹고 싶어요. 갈비만두님 몇 살이에요? 다음 버스킹 할때꼭 아는 척 하세요. 저 갈비만두예요. 이렇게. 도현님, 안녕하세요. 한개나 있다. 내가 아는 도년이니? 그냥 가비만두예요. 그러면 가비만두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닉네임 가비만두라고 꼭 해요. 진짜 매워. 꼭 기억할게요. 불닭볶음면보다 매워요. 지금 눈물 고인 거 안 보여? 매워서 머리 아프다.
잘생기셨다. 제가 앞는 도년이 맞죠? 전 아까 김치덮밥이랑 만두 먹었다. 아, 진짜 맛있었겠다. 달샘이 이따 올게요. 달샘 오빠 기다리고 있을게. 아. 맛있어? 난 그 도년인 줄 알았어. 죽이요? 저 죽 싫어해요. 저 스프 좋아해요, 스프. 아, 왜 복수님 나왔어요? 선 열심히 타요. 조심하고요. 밤에 산 타다가 막 넘어지면 진짜 큰일 나. 스프 좋아하는데 그냥 죽보다는 스프 좋아해요. 약간 그런 옥수수 콘 스프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이제 밥 먹기 전에 이제 뷔페 같은 데서 이제 뷔페 많이 먹으려면 스프 먹어야 된대요. 여러분 아세요? 아, 진짜 너무 맵다. 오빠 커피 뭐 드세요? 저 카페 모카. 다른 거 안 먹어요. 옛날에는 카레멜 마키아토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너무 달아가지고. 먹다 당뇨 걸릴 뻔해서 그때부터 안 먹어요. 카페 모카가 맛있더라고, 무난하게. 저 진짜 카페모카 진짜 많이 먹거든요. 카페모카 들고 갈비만두라고 할게요. 아, 근데 닉네임 너무 귀엽다. 갈비만두래. 갈비만두는 진짜 삼둥이네 먹었던데 거기 되게 그때부터 유행돼가지고 갈비만두 그쵸? 저 오징어 덮밥 먹어요. 매운 오징어 덮밥. 진짜 너무 맵다, 근데, 와. 아, 카페모카에 휘핑크림 많이 올리면 단데 휘핑크림 올려드릴까요? 그럴 때 저 조금만요 항상 이러거든요. 네, 다 먹어가요. 오늘 첫 끼예요. 이름에 뽀짜가 들어가서 뽀서니? 아니요.
저 너먹보에서 유치원에 간 뽀선이로 출연했었거든요. 유치원에 간 뽀선이요. 오징어가 많은데 왜 오징어 다리가 너무 길어. 약간 살아있는 오징어 같아가지고 못 먹겠다 이건. 전 솔직히 오징어 다리는 별로 안 좋아하고 몸통 좋아요. 아, 우리 채널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근데 진짜 너무 맵다. 와. 와, 진짜 너무 맵다. 와. 아, 다제 배로 들어갔어요. 우리 수연이 안녕. 수연이 안녕. 수연이 안녕. 왕바 안녕. 우리 자기 안녕. 배불러요. 아, 이제 그거 먹어도 될것 같아, 이제. 어우. 아, 오늘 먹방은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쓰고이네. 아.